every great wizard in history has started out as nothing more than what we are now, students. If they can do it, why not us? 이번 영상에서는 볼드모트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호그와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그룹 덤블도어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법부 장관 퍼지는 세드릭의 죽음에 대해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며 볼드모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죠. 데일리 프로핏도 덤블도어와 해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1995년 해리가 5학년이 되었을 때 호그와트는 마법부의 압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덤블도어를 의식한 마법부는 퍼지의 측근인 엄브리지를 호그와트에 파견합니다. And broom practices that ought to be prohibited. 그녀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을 맡았는데 첫 수업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수업은 필기로만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 마법 훈련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드모트가 부활해서 어떻게든 그를 막아야 하는 시점에 가장 필요한 감옥이 이렇게 낭비된다니 해리는 엄브리지에게 대들죠. It was murder. Voldemort killed him. You must know that. Enough! 시리즈 내내 악역으로 활동한 볼드모트가 착해 보일 정도로 핸들이 뽑은 최악의 악역 엄브리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학생인 해리를 고문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렇게 그녀는 철저히 마법부의 힘을 등에 업고 호그와트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그녀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삼총사는 헤르미온느가 주최하여 해리를 선생님으로 Need a teacher. Proper teacher. 그리핀도어, 하플팝, 그리고 레번클로 학생 28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덤블도어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리스트에 쌓이는 학생은 총 28명. 설립자 3명. 해리 포터. 볼드모트에게 살아남은 아이로서 그 후 마법 세계에서 해리포터란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호그와트 입학 후 볼드모트가 부활의 조짐을 드러내면서 조용했던 해가 없었죠. 특히 그가 3학년 때 강력한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해 시리우스 블랙을 구해낸 에피소드는 학생들 사이에도 유명합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방어 마법을 가르치는데 해리만한 적임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Hermione Granger. 이 그룹을 만들자고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해리를 설득한 건 바로 허마이오니였습니다. 로널드 위즐리. 론은 많은 학생들을 설득하며 해리 옆에서 조력해줬습니다. 쉐이머스가 해리와 다툴 때도 항상 해리를 믿어주며 그의 편에 서줬습니다. 그리핀도르 7학년 5명. 프레드 위즐리, 조지 위즐리, 안젤리나 존슨, 리 조던, 알리시아 스피넷. 덤블도어의 군대가 만들어질 당시 이들은 가장 선배였던 7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호그와트 전투가 일어나자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와 같이 싸워준 해리의 선배들입니다. 6학년 1명 케이리 벨, 5학년 4명 네빌 롱바름, 딘 토마스, 라벤더 브라운, 파르바티 파틸. 학기 초기에 쉐이머스 피니건은 해리를 의심했지만 볼드모트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 합류합니다. 이로써 해리의 그리핀도르 동급생들은 모두 덤블도어 군대의 출신이 됩니다. 이들 중 특히 네빌은 해리가 호크룩스를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지니, 루나와 함께 리더로서 덤블도어의 군대를 이끕니다. 입학 당시 가장 소심하고 나약했던 네빌이지만 덤블도어의 군대를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한 캐릭터는 네빌이라고 할 수 있죠. 4학년 2명 지니 위즐리, 콜린 크리비. 해리를 짝사랑했던 로밀라 베인은 원년 멤버는 아니었으나 네빌, 지니 그리고 루나가 이끌었던 2기의 멤버로 합류합니다. 2학년 1명 데니스 크리비. 덤블도어의 군대 원년 멤버 중 배신자 마리에타 애츠콤, 불평꾼 자카라이 스미스는 끝까지 함께 하지 않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호그와트 전투까지 함께 싸웁니다. 그 결과 프레드 위즐리, 라벤더 브라운, 그리고 콜린 크리비는 사망하게 되죠. 사망자 모두 그리핀도르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레번클로 6학년 2명 초 챙, 마리에타 애츠콤,
영화에서는 엄브리지가 초청을 고문해 덤블도어의 군대를 알아낸 설정이었지만 원작에서는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마리에타 에치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초챙이 친구였고 그저 친구 따라 덤블도어의 군대에 사인하게 된 거죠. 해리를 불신했으며 당연히 그룹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엄브리지에게 필요해 방 위치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헐마오니가 덤블도어의 군대 사인 리스트에 저주를 걸었고 그룹을 배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 스닉, 고자질쟁이라고 상처를 입히게 했다고 합니다. 엄브리지에게 말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저주가 발동되었고 헐마오니의 저주 마법이 워낙 강력했던지라 폼프리 부인마저 손 쓸 수 없었다고 하죠. 이 상처에 수치심을 느낀 마리에타는 상처가 약해질 때까지 방암모를 쓰고 다녔고 오랜 시간 후 상처는 약해지긴 했으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5학년 4명 마이클 코너, 파드마 파틸, 테리 부츠, 앤토니 골스틴, 4학년 1명 루나 러브굿, 퍼플퍼프, 5학년 4명 어니스트 맥밀런, 하나 아빗, 수잔 본즈, 저스틴 핀치 플래츠리, 4학년 1명 제커라이어 스미스. 퍼플퍼프 출신이자 해리의 동년배인 리엔도 덤블도어의 군대 2기에 합류하며 세빌스 지배하에 호그와트 체제에 맞서 싸웁니다. 이로써 28명의 원년 멤버 쉐이머스, 로밀로다 그리고 리엔까지 총 31명이 공식적으로 덤블도어의 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덤블도어가 호그와트를 떠나고 엄브리지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슬리데린 출신인 엄브리지가 슬리데린 학생을 직접 선발해 만든 엄브리지의 조사대입니다. 덤블도어의 군대를 찾아내는 것도 그들의 주된 임무 중 하나였죠. 이들은 교복에 엄브리지가 직접 준 실버 배지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엄브리지 체제의 호그와트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한 일제 감정기를 보는 것 같네요. 이런 의미에서 엄브리지 조사팀은 친일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멤버로는 엄브리지가 최고 결정자였고 엄브리지 체제에서 물만난 아구스 필치, 드레이코 말포이가 리더로서 학생 멤버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슬리데린 출신 학생으로 7학년 2명 카시스 워링턴, 그람 몬테규, 5학년 4명 빈센트 크랍, 그레거리 고요, 펜시 파킨슨, 멜리슨 불스트로드, 공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엄브리지가 해임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정리하자면 31명의 덤블도어의 군대, 해리 포터, 허마이오니 그레인저, 로널드 위즐리, 프레드 위즐리, 조지 위즐리, 안젤리나 존슨, 리 조던, 알리시아 스피넷, 케이티 벨, 네빌 롱바름, 딘 토마스, 라벤더 브라운, 파르바티 파틸, 쉐이머스 피니건, 지니 위즐리, 콜린 크리비, 로밀다 베인, 데니스 크리비, 초 챙, 마리에타 에치콤, 마이클 코너, 파드마 파틸, 테리 부츠, 앤토니 골스틴, 루나 러브굿, 어니스트 맥밀런, 하나 아빗, 수잔 본즈, 저스틴 핀치 플래츠리, 리안, 제커라이어 스미스. 9명의 엄브리지의 조사대, 돌로레스 엄브리지, 아거스 필치, 드레이코 말포이, 카시우스 워링턴, 그람 몬테규, 빈센트 크랍, 그레거리 고요, 펜시 파킨슨, 멜리슨 불스트로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엄브리지가 호그와트를 억압하면서 생겼던 덤블도어의 군대, 엄브리지의 조사대,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시간 유튜브 우튜브였습니다.